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도 아까 마지막에 윤경열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저도 경주가 좋아서 30대 초반에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65이니까 30년이 넘었죠. 경주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상고사 재정립 문제하고, 하나는 최치원 선생이 남겨놓은 그 풍류정신, 화랑 풍류정신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기재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신라월문화연구원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거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2시간짜리 100강 정도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 강의를 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함께는 못하고 제 혼자 이제 연구실을 운영하고 몇몇 후원자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 주제는 아마 개눈바위는 다 아실 거예요. 해몽룡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오늘 이번 그 프로그램에 보면 경주에 계시는 경주 남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는 아마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강의를 들어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길 거고, 또 일본을 여행 가셔서 신사 여행을 가실 때 아마 색다른 시각으로 아마 신사를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경주 남산이든 경주 역사 문화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로국을 해도 기원전 57년에 박혁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버풍왕 14년에 불교가 공인될 때까지 예 불교 이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주에서 무슨 역사 문화 뭐 남산 이야기하면 대부분 불교 얘기만 해요. 그죠? 거기다가 조선시대 얘기 좀 하고 이런 사정인데, 사실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면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경주 남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몽룡은 박혁거세 집단하고 관련된 종교 사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위치는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해몽룡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해몽룡에서 내려가면, 산줄기가 쫙 내려가면 장림사지에 도달해요. 근데 저 장림사지라는 게 금성터였다고 지금 추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정이 있고 오릉이 있고 선성, 이게 다 박씨 집단의 문화유적인데, 지금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몽룡이라는 이름이 아마 요거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개눈바위라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여기가 태양이고 요렇게 둘러싼 게 구렁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품은 구렁이 신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면 충분히 설득을 할수 있다고 자신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보시면, 인공으로 이게 판게 표시가 나요. 여기 이 바위하고 이 바위 사이를 이렇게 절개한 게 표현이 나는데, 인공으로 이 신단을 만들었다는 거. 물론 자연스럽게 비슷한 구조가 있고 거기다 손을 댔겠지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릉이라고 하는 혁거세 집단의 능하고도 연결되는 사유체계가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경문왕 이야기에 보면 경문왕이 화랑 출신이잖아요. 화랑 출신으로 왕이 된 유일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경문왕이 왕이 돼서 잠을 잘때 밤마다 뱀이 들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궁인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쫓아내려고 하면 왕이 관둬라 이렇게 하고, 뱀이 방에 들어와서 지키고, 뱀의 혀가 뭐 배에도 이렇게 내밀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뱀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쉽게.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뱀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낭도들이었어요. 그럼 낭도들을 왜 뱀으로 인식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랑 출신 경문왕이 당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왕들이 쉽게 피살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위가 됐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하니까 잠잘 때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이 호위를 해줘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설화에서는 뱀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낭도들을 뱀이냐 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얘기를 이제 보시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단군 왕검 사회가 만주에서 쭉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 동남쪽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이즈무라는 데로 넘어가요. 진에마현 이즈무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풍신 스사노 노미코토가 등장하는데 그분하고 신라왕자 천일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일본 답사를 고대사를 풀기 위해서 일본 우리하고 관련된 유적지는 거의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반도로 돼 있고 외부에서 침략해가지고 문화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신사에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들을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날것으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한반도에서 초기에 넘어갔던 그 신들의 신체가 이름은 있지만 다 뱀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한반도에서 초기에 이주해간 사람들의 토템 혹은 그들이 신봉하는 상징 동물이 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자료로 쭉 풀어본 거 거의 확실해요. 천일창도 마찬가지로 곰신단을 가지고 넘어갔지만 먼저 넘어간 진인들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신사를 만드는데 그 신사도 뱀이 주신이 돼요. 신라 사람들의 주류는 충청도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예라고 돼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진하는 진국의 후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진국에서 넘은 진한 사람들이 요 이즈모 출은국 이즈모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신사가 만들어진 데가 미와산의 미와진자인데 나라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 신사의 신체가 지금도 뱀으로 모셔져요. 심지어는 이게 삼륜산인데 삼륜 뭐냐면 삼태양이거든요. 아침 태양, 점심 태양, 저녁 태양. 삼륜산인데 그 산 전체의 신체가 지금도 뱀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근데 그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창은 여기서 가서 게이신궁이라고 있는데 이쪽 스루가에 있는데 여기에 이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 유일한 신궁인데 이 신궁의 주신이 천일창이에요. 근데 천일창이 먼저 들어온 이 사람들이 들어갔던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선에 다 신사의 뱀이 신사의 신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서 보면 한반도에서도 그랬던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고대 문화를 재정립하려면 일본의 초기 문화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를테면 일본에 가시면 이나리 신사라고 하는 여우 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4,3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든 세력인 하타 세력도 신라에서 넘어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라에도 여우를 모시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여우 무당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그랬는데 우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추적해서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그 스사노 노미코토가 일본의 풍신이고 가장 먼저 들어간 가장 큰 대신 중에 한 신인데, 일본 서기에 보면 다카마노 하라라는 데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신라국 소시모리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즈모리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즈모의 희강 상류 도리카미봉으로 돼 있잖아요. 한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세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소벌 소바라벌이 되잖아요. 같은 사유를 한 사람이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서기에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도리카미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온 건 거의 확실한데, 일본 신화학자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도래인들이 모시던 번신이다. 뭐 이 골매기 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한반도에서 넘어온 신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고 정설이거든요.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그 신사의 신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개국신 스사노 노미코토는 한반도 신라 땅에서 이즈모 땅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름을 쭉 얘기하지만, 결국 이들이 모시는 신의 상징 동물이 뱀이더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두산을 얘기했는데, 춘천에 우두산을 갔다. 이 사람 지금 그 일본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얘기들 중에 후보지가 어디냐 하면, 이쪽 신라하고 춘천 우두산하고 가조에 있는, 우두산이니까 가조에 있어요. 그 거창 가다 보면. 예, 거기도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두산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이 스사노 노미코토가 울주군 우봉리에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러 내려왔을 때 자료를 공부하다가 이걸 저기 우봉리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봉리 가서 마을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뒷산이 우두산인데 옛날부터 나라에서 제사 지내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 하면, 그 우리 비결서 중에 한 군데에 우봉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서 내가 찾아가 보니까 실제로 우두산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나라에서 제사 지내던 산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채호 선생이 이런 비판을 해요. 단군을 무고해서 스사노와 형제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제국주의라는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스사노 노미코토가 단군 계열인 거 맞아요. 우리가 풍류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신라에서 신라 핵심 사상이 불교진 풍류도잖아요. 바람신이거든요. 스사노 노미코토가 풍신 바람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 바람, 성령 이런 것을 우리가 스사노 노미코토가 가지고 있었던 신인데, 신채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선 혁명 선언에서 했어요. 일장에 행복이나 자유의 세계는 눈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어를 구거라, 일문을 국문이라 하는 노예 양성소에 보내고, 조선 사람은 혹 조선 역사를 읽게 된다 하면 단군을 무해서 소잔 명전, 이게 소사나 노미코토의 다른 표현이에요. 형제라 해서 얘기하고, 사만 시대 한강이 남을 일본 영지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일본이 그 고대 한반도를 200년 지배했다고 하는 그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셨지만, 사실은 바로 저분이 신라를 통해서, 이 경주 지역을 통해서 넘어간 우리의 풍신이었다는 거죠. 동해에서 흑배를 타고 이즈모로 넘어가는데, 사실 현장을 가보면, 일본을 본주를 가보면 지금 그
중앙에 우리 태백산맥처럼 쭉 있어요. 이쪽 남쪽하고 북쪽 경계가 산이 있는데 그 너머 쪽에 쭉 평야는 이즈모 평야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도쿄대학의 한 교수도 혈청학을 연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해에 맞던 이즈모 지방 등의 일본 주민과 우리나라 경상도 주민의 A형 혈액형 분포율이 약 42%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상도 사람하고 저 지역 사람들하고 피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페트병을 던져봤어요. 이쪽 동해에서 페트병을 던져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즈모예요. 페트병을 표기해서 던져놓으니까 40%가 이즈모에서 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럼 결국은 고대 작은 배를 타고도 요 동남쪽에서 이즈모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항로가.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보면 40%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즈모 타이샤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에 갔다 왔는데 이 신사가 스사노 노미코토와 그 아들인 대국주신을 모시는데 이 신사의 신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렁이가 그죠? 또아리 틀고 있죠. 그러니까 봐요. 신라에서 진인들의 주도 그룹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지금도 구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 신라 땅에서도 당신은 구렁이를 신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 업신을 생각해봐도 이해를 해요. 구렁이가 재물신이거든요. 업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의 무의식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태몽을 꾸면 구렁이 꿈을 꾸면 그 아이가 굉장히 권력을 차지한다든지 지식을 차지하든지 재물을 차지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사회에서 리더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타고나요. 그 이즈모 타이샤 들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표시하는 이게 이제 대국 주신이라고 해서 스사노 노미코토의 자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파도가 있는데 태양이 떠 있고 조형을 해놨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라하고 뭐 그런 척진 거 생각 안 하면 바로 대국 주신이 우리의 단군하고 그대로 오버랩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답사 가서 제일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형 동검이에요. 세형 동검. 왜 역사 시간에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이 나오잖아요. 이 세형 동검이 한 자리서 358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남북한 다 합쳐서 나온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